두 번째가 인간관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툼이 나고 머리채 잡아야 되고 내 남편이 밖으로 돌거나 내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미친 짓을 하거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네. 2021년이 마무리되고 그렇지.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걱정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 안 좋은 분들, 탑3 정도 짚어주시고 혹시 분들은 이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다, 주의사항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 삼재의 바람에 노출이 되는 띠는 잔나비, 쥐띠, 용띠 이렇게 세 가지의 띠가 삼재에 노출이 되지만 우리가 삼재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먼저 인지를 합시다. 삼재팔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3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악재를 겪으면서 8개의 난 여덟 가지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삼재팔란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 잔나비, 쥐, 용띠가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21년도 자기 생일달, 12달 중에 각자의 생일달에 이미 22년도에 온기는 넘어왔어.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운이 믹스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딱 22년도가 되면서 스타트가 제대로 되는 거야. 딱그 해부터 삼재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해부터 이미 생일달에 바람은 불기 시작한다. 요게 포인트고, 8개의 난을 겪는데, 그난 중에서도 치명타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15살의 쥐띠. 이게 무자생이죠. 무자생은 15살에 삼재의 직격타를 맞으면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가 몰두가 안 돼. 15살짜리의 사회생활은 단체생활이나 학교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마음의 집중이 떨어지고 공부가 떠버리고 은따 왕따, 학교에서 구설십이, 대인관계에서 좋았던 절친하고도 이별을 할수 있고 안 하던 껌을 씹을 수 있고 이것이 제일 강렬하게 치는 아픔이 들어오니까 우리 학부모 어머님들 15살 쥐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쨌거나 홍수맥에 액맥에 삼재라도 좀 들어오는 삼재에 좀 막아를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51세의 쥐띠. 어떤 일을 겪냐면 건강에 적신호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부인병에 노출이 될 거고, 갑상선, 요런 내분비계 쪽에 이제 진단이나, 당, 혈압, 뭐, 갑상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일으키고, 여성분은 자궁, 유방에 캔서, 튜머, 이런 악성 종양, 내지는 근종, 요런 식으로 이제 칼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제일 먼저 치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툼이 나고 머리채 잡아야 되고 내 남편이 밖으로 돌거나 내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미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금전의 고락이 들어오니까 51세 되시는 임자생 쥐띠분들도 역시 혼수맥에 액맥에 우습게 보지 말고 한번 정도 필터링하고 꺾어가면 여파가 덜 들어와.
그러니까 건강수, 사고수, 요런 노중홍해, 길거리에서 갑자기 뭐 잘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댄다든지, 정식 이 정주행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노중, 길거리에서 홍액, 나한테 안 좋은 수가 들어오니까 우리 51세 임자생 쥐띠분들 잘 조심해서 보험 같은 거 가입 잘 해두시고, 실비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면 돈 때문에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돈 때문에 아픔 겪지 않으셔도 되니까 써먹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살과 51세 분들이 조금 힘들었고, 네. 자, 그 다음으로는 91세의 임신생 잔나비. 사실 91세면 굉장히 연세가 많고 장수, 무병장수 한 거고, 네. 호상이 될 수 있지만, 자, 저승의 문이 열리는 시절이고, 몸수에 치명적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갑자기 이제 뭐 한여름에도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그 어차피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한번 고관절, 이 관절 뼈 있죠. 네. 골다공증. 이게 한번 무너지면 크게 허리를 다치거나 이 골반, 고관절 이런 데가 나가시면 일단 연세에서 이 마취라는 부분, 대수술 칼이 들어올 때 코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ICU에서 O2 마스크 쓸 수 있고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몸수가 사나운 게 91살에 이제 잔나비 뜻이니까, 네. 우리 이제 부모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지팡이, 그리고 우선 실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 55세의 잔나비 때, 네. 자, 무신생이 되겠습니다. 네. 2002년도에 55세. 이 무신생은 사기수가 들어와. 사기수요? 그 사기수가 뭐냐면 손재수라고도 얘기를 해. 손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친구가 갑자기 야 이거 주식하자, 이거 무조건 이거는 따버리고, 야 여기 이거 재테크해, 투자해, 야 이거 땅값 진짜 몇 배로 뛴다고 막 바람에 불어. 그러니까 55세의 잔나비는 서류 문서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야. 몸수 사나운 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생겨. 왜냐면 55세면 재테크도 하고 싶고 노후 대책에 막 끝물이라고 생각해갖고 더 막 이 사기의 보이스 피싱, 요거는 스탠다드지 뭐. 그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당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직업이 괜찮고 이 사람도 자기도 투자하면서 야야 친구야 같이 하자. 같은 띠끼리 뭐가 편하겠어. 안 좋은 악재인데. 근데 100%다 이거야. 그리고 사기는 아는 사람들이 하지. 부동산에 투자, 네. 내가 주식에 투자 뭔가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55세 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팔고 사고 세금, 내가 이제 제대로 이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은 더할 나이가 없어. 그 서류 문서 다음으로는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55세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운전 조심을 하시고, 제일 위험한 게 30대에 지금 35이 되는 무진생 용띠는 정말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가 포인트예요. 지금 잘못한 게 아니야. 네.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 심판 같은, 지금 되게 착하게 몰두 잘하고 있어도, 네. 1년, 2년 전에 내가 했던 어떠한 행동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세인들의 잣대, 도마 위에 오르는 구설에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급살, 이렇게 급하게 물결을 타듯이 굉장히 좋았던 운이 한순간에 팍 부러지는 그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우리 나머지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삼재에 해당하지 않는 21년도에 삼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뱀띠, 닭띠, 소띠는 원래 22년도에 해가 바뀌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들의 생일달 1월생부터 12월생 중에 해당하는 그 달수 생일달이 22년도에 지나야 완벽하게 해방이야. 그러니까 닭띠들은 건강수가 좀 그렇고요. 뱀띠들은 구설 12 문서의 문제, 소띠들도 억울함에 대한 부분, 금전의 손실은 마지막 내 생일달 지날 때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삼재팔라는 사실은 거의 4, 5년의 기간이라는 거, 양력으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홍수매기, 앵매기 하시니까 거기에서 삼재팔란 정도는 들삼재에, 날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조금만 정성 들여서 풀어가서 파이팅 합시다. 네, 선생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적절하게 들어주시면서 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하는 삼재여도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 잘 듣고 희망 가지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샤! 빠샤! 감사합니다.